니가 알게 뭐야? 시바. 살려줬어. 살려주세요. 새끼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살려주려고 말을 해도 안 들었대요. 살매. 대주한테도 살기를 집어넣지. 내가 걔한테도 들락날락 걸었어. 얘 반쯤 줄여놓고 맨날 팼지. 내가 애도 다 유산시켜버렸어. 애도 태문도 닫아버렸어. 내가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되지. 아버지 가야지. 아버지는 죽었는데. 새로 가면 안 돼. 잘 살도 된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우리 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귀신을 보기 시작했고요. 근데 저희가 집안이 기독교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살았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더 많이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치니까 처음으로 이제 상담을 받았었는데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상도 많이 감겨 있고 뭐 잡신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뭐 형편이 된다 그러면 제가 하면 되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쪽 길로 안 가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매달렸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맞다고 또 하시고 이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잠을 전혀 못 자요.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잠깐 자는 거 외에는 잠을 못 자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가슴 통증이 심해서 이제 2년 전에 검사를 정맥검사를 받았었고 지금 추적검사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위쪽도 그렇고 췌장 쪽도 그렇고 근데 전혀 이제 추정인 거죠. 약만 이제 늘어날 뿐이고 근육이완제나 진통제만 늘어날 뿐이고 정확한 변명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쓱 지나가면서 이제 보일 때도 있고 꿈도 많이 꾸기도 하고 꿈에서도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다를 날아다니고 뭐 누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꿈이 아니라 집 앞에 작두를 이렇게 갖다 놓은 3일 내내 갖다 놓은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24시간 보이지는 않지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크죠. 근데 어렸을 때도 그거를 봤었어요. 저희 집만 기독교고 저는 모태신앙이라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가면 가려져 있는 게 있었어요. 문이 달려서 잠옷처럼서 저게 뭐지? 라고 했더니 이제 할머님이 그쪽 무속인이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점사만 봐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해주신 말이 할머님이 도당굿, 경기도 도당굿 1인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은 얘기였죠. 그런 만신이라는 걸 처음 들었고 그 모채널의 신병 테스트를 처음 나가게 돼서 거기서 얘기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존재에 대해서 되게 억세게 불리셨던 분이고 당주셨다는 거를 거기서 처음 들었죠. 아빠는 하지는 않으셨고요. 아빠도 이제 귀신이 많이 들어서 교회에서 퇴마를 이제 귀신 내쫓는 걸 했었고 그러고서는 아빠는 그쪽 길로는 안 가셨어요. 아빠가 갔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해결하지 못해서 저한테까지 온 거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일단은 정말 제가 그냥 단순히 소위 말하는 이제 무교 속에서 말하는 신가물이 높아서 그냥 잘 타고 들어오는 건지 많이 그 진짜 제자인 건지는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이제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직장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빚만 있으니까 감당이 안 돼서 만약에 정말 아니라면 그냥 다 걷어내고 그냥 일반인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애기 낳고.
어떤 사연 때문에? 많이 아프게 시작한 거는 이제 3년 반 정도 넘었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1년 반 만에 제가 못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가 뒤에서 끌고선 교회를 갔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교회에서도 이제 귀신 내쫓고를 여러 번 했었고, 이제 할머님이 불리셨던 분이시니까 그 주기가 정말 목사님들이 보신 대로, 목사님들도 제가 교회 오면은 이렇게 작두 타고 날라온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인가 싶어서 정말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마침 또 신병 테스트 하는 기간이어가지고 우연찮게 거기 당첨돼서 나갔다가 이제 가야, 이미 때가 지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거죠. 이게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너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직장도 그렇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떡하지? 여기 컨텐츠도 사실은 본인이 제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을 내려주곤 하진 않아. 네, 그건 아는데 이제 감겨있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근데 앞전에도 테스트를 네. 한번 해봤다면서요. 그럼 거기서 그럼 어떻게든 판단을 지어보고 해보지 그래요. 이쪽 길로 쳐다보지도 않아서 컨텐츠도 안 봤었거든요. 그쪽에서도 약간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여기서도 상처를 받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네. 교회를 다닐 때는 어떤 믿음의 중심이 있었으니까 당신의 안에서도 네. 그걸 믿고 왔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본인을 배신한 건 아니잖아. 네. 인간의 본인을 힘들게 해서 등을 돌리고 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뭐 상처를 받았다 해서 또 등을 돌릴 것인가? 저는 안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안 가면 돼.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가면 지금부터 살아. 잠도 좀 자고. 밤 자. 못 자요. 왜 못 자? 모르겠어요. 날밤을 꼬딱 새니까. 그러니까 왜 날밤을 꼬딱 새는 것 같아? 본인이 힘들게 만들어봤어요? 하루 종일 운동을 해본다든지. 일을 이제 제가 원래는 어린이집을 계속 다녔었는데 강도가 있는데도 밤 10시 뭐 이렇게 퇴근해서 와서 뭐 새벽까지 일을 해도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죠. 본인의 사주를 보면 참 명이 없거든. 명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숨 쉬고 사는 거 말이야. 정말로 공을 좀 많이 들여서 닦고 살아야 되는 사주는 맞아. 업도 강하고 그리고 빌었던 뭐 공줄도 있기는 해요. 그렇다 해서 제자를 해야 되는 사주는 사실은 아니야. 다만 위에 닦은 공이 있고 장시가 좀 내려오던 부위가 닦았던 공이 좀 끊어진 격이야. 본인 때까지 본인 대의 자손들 때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없어. 위에 때에서 빌었던 그 명예였던 공줄로 갖고는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들다 보니까 네. 때가 되고 시가 되었을 때 보라시 보고 좀 닦으라고. 아, 네네. 조상도 한번 돌아보고 뭔가 이렇게 쌤들처럼 신을 위하고 뭔가 모시고 살아라는 사주는 아니야. 그때서 신을 모시고 산 데서 꼭 무당만이 길이 아니거든. 네. 근데 꼭 그쪽으로만 간단 말이지. 네네네. 물론 뭐 누군가는 뭐 작두를 타고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나 장씨 가정에 그런 분이 계셨겠지. 그렇다 보니 그 기운이 잠시 본인한테 툭툭 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장씨 가정이 그걸 또 잘 부렸느냐. 다 부리고 갔으면 본인 때까지 잘 살았겠지. 그쵸. 본인이 이만큼 힘들겠나. 그에 대해서도 다 하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그 벌이 본인한테 떨어진 것뿐. 그렇다 보니까 보라씨 보고 알으라고 꿈에 손몽도 주고 직감도 주고 예감도 주고 느낌도 주고 했는데 본인 역시도 이런 게 아니다 하고 거기에 미친 듯이 빠졌었단 말이야. 근데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안단 말이야. 제자인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걸 하면은 낫지 않을까지. 그죠?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 가정을 꾸리라고 처음 가정을 줘봐도 내가 그걸 다 지키지 못하고 나왔고 네. 줬던 가정 역시도 다 지키지 못하고 본인이 건사하지 못하고 내 가정도 못 꾸리는데 남의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키죠.
보라씨 사주가 무언가 이렇게 공을 많이 닦아서 상담을 하고 우리처럼 네. 케어를 하고 물론 네. 좋아요. 아까 아이들을 봐주고 네. 하는 역할은 굉장히 좋아요. 그게 네. 맞아요. 그게 맞으나 지금 현재에서 못하고 있는 거는 본인이 명이 다 되었을 때 내가 돌아보지 못하니 줬던 직업도 다 놓치게 되고 온 몸에 살을 맞으니 아프게 되고 붓고 네. 원인 없는 병이 오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귀신으로 신으로 꼽히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잠도 못 자겠지.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귀신들은 도울 것이고 조상들은 도울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형제자 네. 청춘에 조금 일찍이 가신 분 이미 이렇게 조금 일찍이 집을 나갔는지 잃어버렸는지 그분이 오래됐다 본인한테 와 있는지 그러니까 늘상 외롭고 나는 버림당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고 당신이 15살 이후로부터 이게 조울증처럼 툭 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는 서른이 넘고 마흔이 넘고 50을 향해서 가는데 불구하고 15살 미만의 사람이야 당신 마음이 근데 현재 지금은 보라 씨가 힘든 거는 잠이 안 와서 그리고 삶이 힘들어서 그리고 시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게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 세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몸주로 와 있는 조상은 잘 풀어서 보내고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 오늘 어떤 조상이 와서 그랬는지 뭐 아버지가 와 있다면 아버지도 풀어보고 엄마가 와 있다면 엄마도 풀어보고 이 가정 어떤 벌이 있는지 오늘 풀어보면 되지. 그래서 그거 잘 풀고 나면 사회에 나가서 돈 벌고 일해라. 그러면 된다. 알겠죠? 네. 우리 정씨 우리 부인아 그래 신인지 아닌지 많이 궁금했다. 그래 너의 사주팔자 무언가 종교가 되었든 심리치료가 되었든 어느 한 군데다 빌어야 되고 많이 닦아야 되는 사주는 맞으나 너의 정시 가정을 둘러보며 명이 굉장히 없는 가정이 분명한지라 공을 많이 들였던 이 기운들이 개종바람으로 인해서 또 끊긴 가정이다 보니 이 명을 잘 잊고 업을 잘 알고 가면 너는 업칠성에서 금전으로 불려주는 신이 분명하지. 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욕심이라는 걸 부리기 시작했고 조상이 타기 시작하고 살수가 타기 시작하고 보라가 우리 저 유씨 대주를 만나서 저 가정이 시집을 가고 유씨 가정에서 내려오는 벌과 조상들이 함께 이렇게 탁 마주치다 보니까 네. 너가 혼자 있을 때보다 저 대주를 만나고 나서부터 치이는 격이었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 유씨 가정도 한번 판단 내어보자. 그래 우리 저거 정시 기주가 궁금한 것도 한번 오늘 판단 한번 내어보자고 하는 이정성이 분명하니 오늘 부정 영정 마누라 모셔다가 지금부터 영정 부정 거지로 가봅시다. 정시 명당 안에 부정이 좀 붙잡아니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부정이 상문 부정이다. 네. 너는 부모천 신자를 잃으면서 상문이 난격이고 우리 유씨 가정 또한 너가 이 시집을 들어오면서 벌써 이미 상문이 났고 네. 들어와서도 상문이 났고 그러니 이게 겹이 된 상태에서 또 들어가자마자 또 상문이 난격이고 그래가지고 줄 상문이 벌써 이미 삼상문이 너한테 들어와서 너를 이렇게 칭칭 감아 돌리지 이렇게 칭칭 감아 돌려가 너의 시댁이 그랬는지 너의 집을 네. 너 둘이가 살면서 그랬는지 고쳤다. 최근에 할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집수리한 거는 알고 있지? 있어. 자 동티 바람이 딱 맞았다. 내가 그러면서 동티 사자 네. 상문 사자 네. 자 너를 딱 감고 이렇게 감고 그러니 이 사자가 앞을 서니 매일같이 너한테는 시커먼 것이
선뜻하게 지나가기 필수고. 어, 유씨 가정에 이 시집을 가면서 네가 이 바람을 딱 잡고 이 살을 딱 가지고 네가 들어간 바람에 네. 어, 이게 스파크가 딱 일어나다 보니까 조상도 사자도 다 일어난 격인 거야. 아. 그나마 그래도 네가 신기라가 조금이라도 있었다 보니까 송구야 너라도 내 새끼 좀 지켜라고. 네. 어? 너한테 꿈으로 선몽을 하고 네. 예감 주고 직감 주고 육감 주고 그래서 좀 알아달랬더니 어? 너는 너희 친정신하고 네. 어? 너희 외조부리에 할마시들 하고 때로 뭉쳐가 신을 받는다고 하니 우리가 우리 손자한테 가서 꽁 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니한테 눈치 아닌 눈치를 우리가 많이 준다. 네. 아, 누가 이 유씨 가정에 노상 할머니들이 그렇다 보니 이렇게 개종 바람에 어 종교에 개종 부정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랬던 거 낱낱이 이 부정 영역을 거들어 와봅시다. 나태야, 네가 봐야 삼촌 돈자지. 아. 나 왔어, 너 돈자. 어, 내가 돈자도 되고, 내가 신장도 되고, 내 영웅도 되고. 우리 동그라미 잘 맞췄잖아. 동그라미 찾으세요 해가지고 동그라미 찾아왔다 내가. 맞아 안 맞아?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왜? 나 삼촌 돈자인데 여기서 다 바른말 하면 어떡해? 왜? 다 찾았잖아. 못 찾았어. 오늘 왜 눈 안 마주쳐? 눈 마주쳐. 나한테 이야기해. 왜 왔어? 응? 왜 하필 나한테 왔어? 너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왜 힘들었어? 너 많이 힘들었잖아. 마음으로 힘들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 듬뿍 받았는데 왜 내가 힘들었어? 너 힘들다면서. 너 울고 있을 때 내가 왔는데 왜? 친구들하고 잘 지냈는데. 그래도 나는 그때 왔어. 왜 왔어?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이지. 넌 왜 신 받고 싶어? 나는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었잖아. 안 받고 싶어. 내가 받자고 하니까 너 받자고 갔잖아. 나 신 받아줘. 신 내려줘. 나 동자 할 거야. 삼촌 동자. 좋은데 가. 신 안 할 거가. 응, 안 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나는. 진짜로. 애기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근데 오늘 내가 잡혀가지고 가야 돼. 짜증나. 짜증나. 좋은데 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적 끝에 잡혀오고 숨은 말명이 내가 되어서 숨은 조상이 내가 되어서 어, 아무도 몰라주니 이렇게라도 숨어서 넘나들었던 거 서극하니 풀어놓고 걸어놓고 가봅시다. 아이고 제자야,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너야 누군 줄 알고? 몰라. 말로 와, 말로 노. 너야 정씨 가정에 너가 할매다. 어? 어떤 할머니세요? 내가 정씨 가정에 내가 아이고 저모 할매다. 나는 사실 이런 거 모른다. 이런 것도 없다고 살았고 사실은 다 덮어붙고 시집 온 우리 며느리 내 엄마가 내 엄마도 이런 거 다 싫다 했나. 나 이거 다 싫다. 내가 보고 저런 게 들어가서 시집 오니까 그래서 그거 다 어려움을 없애 돌아가시고 나서는 난 그거 다 없애고 돈내야. 나 그지로 교회를 갔다. 그래서 우리 집안 전체가 교회를 갔다. 근데 죽고 나이 배가 고프다 아이가. 우리 집에 교회를 다 갖고 나니까 아휴 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가지고 너 잃어버린 내 새끼지. 어? 그게 삼촌 금방. 그것도 그렇고 죽고 보이 만났고 배가 고프고 어디가 건너 난 니한테밖에 더 하겠나. 왜 염치 없고 손녀야 이런 거는 전혀 믿지도 않고 아이다 아이다 하면서 응? 우리 손녀가 이런 걸 궁금해하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셋이 핀가 지하인가 하면서
어? 친일을 하니까. 그러고 나면은 다른 집에 보니까, 다른 손녀들은 보니까, 다른 집에 그 또 다른 손녀들은 보니까 저거 할매를 신의를 모시고 그 뭐 대접을 그 하게 하더라고. 지어 집에 모셔놓고 그래가 나도 한번 해보다 먹어볼 수 있는가 싶어가 내가 갈 데가 있노. 아유 그래서 우리 손녀야 할매가 와서 머리 이렇게 아, 좋다고 만지고 하이 머리가 매일 아픈 거 오늘 닦아가고 눈 무겁고 헹궈도 내가 앉은 자리는 닦아가. 그래도 너는 엄마가 아무리 있어도 아버지한테 그런 네가 많이 버팀목이었는데.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을 때 아버님 지금부터 한번 모시러 가봅시다. 아버지. 뭐하노? 아버지. 뭐하는데?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나? 어? 아버지는 거 제일 싫어하는 줄 알지?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네가 하나도 못 뽑히고 무당집에 가 있고. 네 모르나? 어? 모르나? 아버지 성질 모르나? 알아. 누가 이런 데가 네가 댕기 됐노? 아버지 코에 향냄새도 맡게 하지 말랬지? 굽신도 향냄새도 맡게 하지 말라 안 했나? 모르라니? 나를요. 내 오늘 이쌤한테도 내가 할 말이 없다. 많이 아프나? 많이 힘드나? 애비가 자유가 많다. 애비가 마무리를 다 안 하고 가서 그렇다. 오늘은 쌤한테 애비 제도 닦아달라고 풀어달라 하고 그 상남면 내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기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사례 맞아 죽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죽고 보니 그런 상문 사례 내가 끼어가 내 딸이 이래 힘들 줄 몰랐다. 이제 두 분 다시 찾지 말아.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되지. 아버지 가야지. 아버지는 죽었는데 새로 가면 안 돼. 잘 살도 된다. 너는 잘 살 수 있다 우리 딸. 내가 다시 닦으라 하면 올라가서 다시 닦아야 되는 게 있다면 다시 닦고 다시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기도하지 뭐. 그러니 아버지가 올라 먼저 가서 길 닦고 있을 테니 우리 딸은 아버지 못다한 것까지 다 살고 열심히 살고 나중에 오래 있다가 훗날 보자. 사람이야. 어? 아유. 아버지 이제 올라가니 별이 알아 짐작하고 올라옵니다. 아유. 아이고 어디로가? 아이고 어디로가? 아이고 어디로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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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왜 울나? 와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보고 싶었어. 안아주를 해. 딸 엄마 울지 마. 딸 엄마 그래서 맨날 우리 딸한테를 좋아서 한번 만지고 안 돼서 안 만지고 마음속에서 한번 만진 게 엄마가 죽은 몸이고 가시손이라 내 딸은 아프고 그래도 오늘 이래 만나서 고맙다. 엄마가 죄가 많다. 미안해. 미안. 엄마가 다 미안지. 이런 거 없다고 산 엄마 제시. 엄마 간다. 엄마 진짜 간다. 엄마 오늘 이렇게 풀고 갈 테니까. 다음에 볼 수 있으면 좀 보던지. 저는 갑니다.
엄마 미워. 어느 엄마인데 누구야? 아이 짜증나. 너 왜 그렇게 짜증난다?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가지 말란데 막 올라가. 가지 말란데 막 올라가? 아이 어? 어디 가지 말랬는데? 하지 말란데 막 올라해. 뭘 하지 말랬는데? 나쁜 데 가지 말라 했단 말이야. 나쁜 아줌마도 만나지 말라 했단 말이야. 나쁜 아줌마가 뭐냐고. 그 나쁜 아줌마가 뭔데. 무단질. 신병테스트. 야, 너 오늘 거짓말 하는데 네가 듣고 댕겼잖아. 내가 안 듣고 댕겼다. 그럼 네가 듣고서 뭐 했는데. 가서 뭐 했는데. 안 보이게 해줬지 내가. 못 찾겠어. 못 찾겠다고? 찾게. 네가 누군데. 네 누구냐고. 나? 나 동자. 그럼 너는 무슨 동자인데? 나 그래 전신동자예요. 어? 전신동자예요. 전신동자라고? 네. 전신동자 뭐하는 동자인데? 어? 전신동자 뭐하는 동자인데? 그게 우리 엄마 지켜주러 온 것뿐이에요. 야, 옥황생님 밑에 따라오고 전신동자인데 그냥 지켜주러 왔냐? 똑똑한지 안 한지 할머니가 테스트 해볼까? 안 똑똑해요 나는. 근데 왜 왔어? 그냥 엄마 지켜주러 온 거예요. 너 아까지게 말하던 삼촌 동자지? 응. 어디 거짓말해. 삼척 동자야 삼촌 동자야? 삼촌 동자. 너 와서 뭐했어? 어디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네가 테스트하러 갔고 네가 팀받자 했고. 어? 어디서 네가 그렇게 하면 할머니가 네가 신이라고 해줄 줄 알았나? 왜? 네가 와서 다 신이라 하니까 다 신이라 해주니까 좋았어? 응. 또 신상됐지. 자 그럼 오늘 또 신장도 한번 해봅시다. 가봅시다. 기분 좋다. 오늘 신장님 오셨는데 무슨 신장입니까? 나? 오방 신장. 예. 오방 신장님 오실 때 그냥 왔습니까? 나? 예. 그냥 왔어. 그냥 왔어요. 뭐 하러 왔습니까? 근데 인형이 고집이 너무 세. 가라고 해도 내가 할머니라고 얘기하고 작두 갖다 놓고 부채방울 갖다 놓고 봐도 모른 척해. 안 간대. 진짜 아니니까. 진짜 할머니라면 길을 열어달래. 그러면 자기가 믿겠대. 그래서 내가 해주려고 했지. 근데 유튜브 봐도 애가 받아들이진 않아. 외우지는 않아. 얘가 절을 가더라고. 108배를 하더라고 와서 하루는. 가서 절을 하더니 똑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로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그럼 자기가 바로 가겠다고 빌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을 뒤집어 놔갖고 다토하게끔 만들어놨지. 그러더니 집에 가대. 그러고 나서 더 아팠어. 내가 더 아프겠지. 대주한테도 사이기를 집어넣지. 내가 걔한테도 들락날락 걸었어. 얘 반쯤 줄여놓고 맨날 팼지. 두드러 팼어 내가. 못 사게끔 만들었는데도 그래도 꾸역꾸역 산다네. 나쁜 애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도 길을 갈라줘? 길 좀 갈라주슈. 좋은 데 가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잘못했어. 애들 못 사게 괴롭히고 야도 힘들게 하고 다 힘들게 했어. 돈으로 치고 지인으로도 치고 인간관계도 다 끊어놓고 내가 고립시켜놨어. 내가 애도 다 유산시켜버렸어. 애도 태문도 닫아버렸어 내가. 내가 맞고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기 좀 갈라주셔 선생님. 다시는 안 들어오겠어. 안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얘를 지켜보면 아시겠지. 보라가 많이 바뀔란가? 많이 바뀔 거야. 애는 착해. 고집이 세서 그렇지. 진짜 안 올게요. 얘가 너무 불쌍했어. 그 엄마 아빠 뭐 잃고 나서 얘가 죽으려고 많이 그랬지. 그래도 내가 나쁜 놈만은 아니오.
살려놨어. 못 죽게. 살려놓고. 남편한테 그렇게 두드려 말아도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것도 내가 마음 바꿔놓고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오. 한 번 가지고 두 번 가진 욕심 벌이 되어가 지금은 오늘 벌밖에 생겼습니다. 그러니 오늘 벌은 벌대로 받고 가시고 일발라 올라가실 적에는 풀고 갈 건 풀고 가시고 내려놓고 갈 건 내려놓고 가시고 가봅시다. 어디서 오셨는 누군지 정신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맞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왔다. 살려줬어. 아이고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살려주려고 말을 해도 안 들었습니다. 할머니 살려줬어. 왜 그래? 그 다 없애버리고 교회를 갔나? 새끼 좀 살려. 새끼만 살려보려고 왔어. 할머니가 풀라고 왔어. 바른 말 안 했어. 나는 안 풀어드려. 그럼 할머니 오늘 가있어. 할머니 오늘 안 풀릴 텐데. 풀어주세요. 정선이 풀려야 자선이 풀어지지. 염치가 없어서. 그래, 염치가 없지요. 네, 오늘은 할머니도 닦고 손녀도 앉은 자리 적하니 닦아서 그렇게 올라갑시다. 알았지요? 그래서 그거 풀고 갑시다. 가봅시다. 닦아. 아유, 아버지가, 아버지 오셔.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오래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못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래도 나라도 살아있었으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있다 보니까 이래 살았겠나. 죽고 보니 알 것 같더라. 뭔가 빌어야 된다라는 건 알겠고. 근데 그 존재가 뭔지 모르니 눈앞에 보이는 건 교회고.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거는 윗대에 다 빌었던 것 때문에 내가 온 줄 모르고 내 새끼들은 그런 거 없다 하고 살으라고 내가 한 것이 이렇게 내 죽고 나니 내 새끼가 매일이가 남들처럼 살지도 못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죽어서 이렇게 무당몸에 실려있나 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잠시나마 오늘 이렇게 선생님 문 열어주는 김에 내 딸 몸이라도 잠시 아버지 왔다 간다고 그 마음 전하고 간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내가 못다한 삶 다 살다가 오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오너라. 앉은 자리는 다 땅에 닦아서 오늘은 묶여있는 고도 풀고 가고 창문에 고도 풀고 가고 주당에 고도 수룩하게 풀고 갑시다. 눈 뜨고 자신 있게 뭔 동자고 유동자가 동자가 하나 둘 셋 정시 넌 동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시 아빠 나빠 유시 아빠 나빠. 그래. 엄마 많이 때렸어. 그래 맞다. 근데 아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정동자니가 엄마가 몰라주니까 아빠를 그렇게 만들었지. 모르기도 하고 엄마가 앞에 뭐가 많이 있었어. 그래서 못 갔어. 내가 지킬 수 없었어. 그래 동자야. 네. 너가 업으로 와서 엄마 지금부터 지켜라.
잠시 잠깐이라도 지키고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너를 다시 제대로 찾아줄 테니까 찾게 해줄 테니까 엄마를 지키고 있어. 알았지? 무장할까? 응? 무장할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면 나중에 할 거가? 응?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가? 그래. 뭐 하자고 왔노? 그냥 엄마 지켜줄래. 그래, 엄마 지켜줄런 동자다. 그래서 엄마 잘 지키고 있고, 알았지? 때가 되고 시가 되었을 때 엄마 건강해지면 제대로 찾아서 네가 엄마하고 나중에 그게 업이 되었든 네가 다시 펼칠 수 있도록 해보자. 알았지? 할머니 도와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알고 이거 놨고 두 개 눈 딱 감고 두 개 네가 동글동글 해가지고 뽑아봐. 짠! 잘했네. 이건 뭔 거 같은데 네가 이야기해봐. 이거는 좋은 거. 얘는 나쁜 거. 오늘 나쁜 거 잘 대처하고 나니까는 이건 뭐고 좋은 일 있을 거다 하는 거지. 알았어. 앞으로 인사해라. 세 번 절해라. 자, 오늘날에 유식 과정한 정신 명당 안으로 몸주 칠성을 잠시 잠깐 풀고 가고 살을 살 수 거들 적에 그래 너의 소원이 뭐라 했노. 평범하게 살고 남들처럼 안아놓고 뭐 오늘 이한테 충분히 신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 시켰다. 네. 그 다음 아프고 뭐하고 이런 거는 네 벌이야. 네. 네가 여태까지 살면서 네가 했던 행동들에 네가 그대로 받는 벌인 것 뿐이야.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네. 그 벌은 모두가 갖고 가야 되는 거지. 네. 너의 영안이 열린 거는 받아주고 네. 네 스스로 열었던 건 어쩔 수가 없겠지. 닫을 수 있는 만큼은 닫아놓을 거야. 네. 그만큼 네가 바쁘게 살다 보면 그것도 닫히겠지. 그래서 속죄를 하고 살아라. 네. 그래서 그리 알고 오늘은 이렇게 나머지 살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더 닦아놓고 마무리 할 테니 그리 알았습니다. 가시랍니다. 명지키자고 하는 이곳이 분명하다. 신이다 이름을 짓고 허주 어신들 조상들 많이들 자리 잡고 앉아서 이렇게 너가 명 나갈 일 명이 없으니 돈도 나갔을 거고 인연에 파살도 넣었을 것이고 관제 부서 시비 환란을 넣었다. 앞으로는 신 있다 없다 신이다 아니다 판단되어 짓지 마라. 너는 이 정신가정은 벌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집이라 누가 이 제작기를 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꺾이기 일수다. 네. 굉장히 가기 힘들고 막인 집이니 앞으로 그렇게 갔다가는 힘드니 네가 진지는 네가 알 거지니까 좀 많이 닦아라. 알았지? 네. 그러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거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랍니다.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명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 이제 무당 집에 가서 많이 물어보러도 다니고 그리고 물어본 결과 제자다 신을 받아서 모시고 가야 되는 제자다 이런 말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 한 20년 가까이 일단 이제 종교 자체를 우리와 완전 다른 종교를 믿고 왔던 사례자였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눈에 뭔가 보인다든지 귀로 들린다든지 뭔가 신명에 어떠한 탈을 쓰고 자꾸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그 점이 자기도 신인지 아닌지 많이 궁금해서 이렇게 사례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뭔가 공을 많이 닦고 가야 되는 사주는 맞지만 제자로서 뭔가 신을 모시고 살아야 되거나 당을 모시거나 안 그러면 신 내림을 받아야 될 사주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신가물에 어떤 기운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사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사례자 경우가 집안에서 원래 원체 시집 오기 전에 가지고 왔던 이 가정 자체에서 이 신가물도 있지만 그 가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끝도 끊어졌던 그런 어떤 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벌을 닦기 이전에는 내 신을 열기도 좀 힘이 드는
자례자였고 이 길을 간다 하더라도 꾸준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기보다는 좀 많이 닦고 해서 업으로 가는 게 최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인지 조상인지 귀신인지 지금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신은 아닙니다. 많이 고민도 해봐야 되고 너무 자신이 자신한테 보이고 들린다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르시고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옆에도 여러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찾아가고 선택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많이 무겁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남았던 분들은 이제 부모님 많이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 보고 싶기도 했는데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솔루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신 선생님한테도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